네, 쿠팡의 바람이 거세긴 합니다. 공모 기대주들 이제 미국 상장 검토하고 있는 단계까지 왔네요. 이혜라 기자. 네, 맞습니다. 쿠팡이 지난달 11일이었죠. 말 그대로 정말 화려한 등장을 뉴욕 증시에서 했습니다. 아, 그러고 나서 상장 첫날에 뭐 80%까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시장에서 한몸에 그런 기대를 받았는데요. 그런데 이 쿠팡의 나스닥 입성이, 그러니까 미 증시 입성이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말씀해 주셨듯이 유통업계 지각 변동을 국내에서는 일으켰는데, 이뿐만이 아니라 국내 IPO를 준비하는 업체들에게도 자신감을 심어줬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확실히 쿠팡이 입성을 한 이후에 이런 IPO 업체들 중심으로 분위기가 사뭇 달라졌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나오고 있는 것은 맞는 것 같네요. 자, 업계에서는 뭐 당분간 이런 흐름이 계속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켜보고 있다고요? 네, 여러 업체들이 이제 미증시 입성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시는 식음료 전자상거래 업체인 마켓컬리, 그리고 네이버 웹툰이라든지 야놀자, 카카오 엔터, 카카오 모빌리티, 그리고 요새 많이 주목을 하고 있는 두나무라는 업체도 미증시 상장을 좀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 중에서 가장 좀 적극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마켓컬리입니다. 이 마켓컬리의 김즈라 대표가 쿠팡 증시 쿠팡 상장 이후에 바로 월스트리트 저널과 인터뷰를 가졌었는데, 연내 상장 계획을 논의 중이라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이 마켓컬리는 이번 달 들어서 기업 가치가 약 3조 원 정도로 책정된다라는 가정하에 3천억 원 정도의 자금을 프리 IPO라고 해서 향후 상장을 약속하고 일정 지분을 투자자에게 매각해서 자금을 유치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런 프리 IPO를 통해서 3천억 원 규모의 그러한 자금 유치 작업에도 나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러다 보니까 업계에서는 이 마켓컬리가 미증시 입성을 굳히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이렇게 많은 투자자들이 모이게 된다라면 그만큼 경영권, 지분 희석에 대한 우려가 나올 수가 있겠죠. 그런데 미국 증시에는 차등 의결권이라고 해서, 우리가 그 쿠팡 김범석 의장 지분 관련해서도 이야기를 다뤘던 적이 있었죠. 그러니까 한 주당 의결권이 29개가 주어지는 그런 차등 의결권이 주어지기 때문에, 이를 방어하는 측면에서 이런 해결책, 그리고 그런 방편으로 미증시 입성을 또 준비하고도 있다, 이러한 해석도 함께 나오고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이들 기업들이 왜 이렇게 국내 증시 말고 눈을 돌리느냐, 이유를 궁금하실 수가 있는데요. 바로 첫 번째 번째는 기업 가치 측면에서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상장이 된다면 그 상장 이전보다 기업 가치가 좀더 낮게 측정이 되는 부분도 있다고 해요. 어떤 이야기냐면, 비상장 업체일 때는 미래 성장 가능성 때문에 그 기업 가치가 조금 더 높게 평가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다면, 상장 이후에는 아무래도 실적적인 요소도 그러한 평가 요소로 들어가기 때문에 생각보다 기업 가치가 좀 낮게 책정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는 점이 있고요. 두 번째는 미국 증시가 아무래도 기관 투자자 중심으로 좀잘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이 시장에서 장기적으로 대규모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 그런 방편으로 꼽혀지기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앞서 언급을 드린 차등 의결권 제도 역시나 기업 입장에서는 매력적인 요소로 느낄 수 있는 부분이겠죠. 쿠팡의 이제 성공적인 상장 그 결과만 보고 뭐 쉽게 됐으려나 하실 수도 있지만 사실 한 10여 년을 준비한 그 결과라고 합니다. 그만큼 철저한 준비 없이는 미국 증시에서 이렇게 성공하기, 상장을 성공하기가 그 쉬운 일은 아닌데, 물론 또 과거에도 이미 그런 좀 실패한 사례들도 있었던 걸로 알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코넨코가 잘 알고 계시듯이, 사실 쿠팡이 미증시에 상장이 된첫 사례는 아니죠. 그런데 그간 그 기업들이 좀 아픈 성적표가 좋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의 기억에서 조금 벗어나 있는 경향이 있다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한국과 미국 동시에 상장을 한 곳을 제외하고 한 9곳 정도가 이제 미증시행을 택해서 상장을 했었는데, 결과가 좀 좋지 않았습니다. 이 중에 그라비티라는 곳만 제외를 하고, 뭐 두루넷은 법정 관리에 돌입하면
하면서 상장 폐지가 되기도 했었고요. 이에 미래산업이라든지 웹젠, 또 거래부진 이유로 상장 폐지된 전례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꼼꼼한 사전 준비나 전략 없이 해외 증시 상장을 추진하는 것이 실패로 돌아갈 수 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실제 쿠팡은 공모 준비를 하면서 굉장히 철저한 사전 조사, 준비, 전략 같은 것들이 있었다고 해요. 네. 이런 로드쇼라고 해서 기업 설명의 자리를 이제 수차례 해외 투자자들이랑 가졌는데 이 자리에서 김범석 의장이 아주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하면서 직접 네. 나섰던 부분들도 있었고 이러한 평가들을 좀 좋게 받으면서 네. 공모 흥행한 데에 그런 요소가 됐다라는 분석도 있더라고요. 네. 근데 예상보다 또 현지 시장에서 상장을 하거나 상장을 유지하는 것이 조금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살펴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이제 상장을 하면 기업 한 곡당 매년 5만에서 6만 달러,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천만 원에서 6천만 원 선까지 유지비가 들거든요. 네. 나스닥 쪽도 만만치 않습니다. 한 4천만 원에서 8천만 원 이상 한 기업 한 곡당 그 유지 비용이 드는 반면에 국내 쪽은 이보다 좀 적어요. 코스피 쪽은 시총 따라 좀 다르긴 한데 연 120만 원이 하한선이고요. 코스닥 쪽은 또 200만 원 수준이라서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다 따져봤을 때 상장 등록비라든지 주관사, 자문사, 선임 등 이런 비용까지 감안을 하면 국내 증시랑 좀 차이가 더욱 커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준비나 조사, 전략이 철저히 준비되지 않는다면 결과가 좋지 않을 수 있다라는 가능성도 언급이 되는 것이죠. 네. 뭐 기후일 수도 있지만 뭐 이러다가 우리 유망 기업들 뭐 미국 증시 다 떠나는 거 아니야? 이런 시각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 미국 증시 상장이 장점이 크기 때문일 텐데 우리 증시에서도 뭔가 좀 대비책이 있지 않아 네, 있어야 맞습니다. 되지 않을까요? 많이 네. 마련을 하고 있고 네.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일단 한국거래소에서는 미국 시장 쪽이랑 기업 유치 놓고 이제 경쟁을 해야 할 분위기인 것은 인식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여러 가지 좀 안들을 마련을 했는데 뭐 첫 번째로는 시총 1조 원 이상 요건을 충족하면 적자여도 코스피 상장이 가능하게 하거나 또 관리 종목 지 정이나 상장 폐지 요건도 일부 완화하기도 했었고요. 또 코스닥 쪽 이 기술 특례 상장 제도 자체가 이미 좀 문턱을 낮추는 것이라고 보시면 되고 또 네. 추가 조치도 여러 것들이 있었고요. 이런 일환이라 보시면 되는데 이외에도 한국거래소에서 이제 개별 기업에 접촉을 해서 코스닥 시장의 장점을 좀 설명하는 방식으로 유망 기업들의 상장을 이끌어나겠다라는 입장도 전했습니다. 네. 그럼에도 부족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자본시장 관련 전문 가랑 제가 통화를 해봤는데 네. 일단 기업 특성상 투자자 기반이 좀 다르면 선택을 좀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글로벌 대상으로 비즈니스를 하는 업체면 해외 증시 입성하는 것이 크게 잘못된 일이 아니고 또 IPO를 했을 때 국내 시장이랑 해외 시장이랑 했을 때 이 IPO를 통해서 자금을 유치할 수 있는 그런 규모 자체가 뭐 배 이상이 차이 난다면 기업 입장에서는 주저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장의 밸류에이션, 그러니까 국내 시장의 좀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는데요. 그런 측면에서 이야기되고 있는 것이 이 코스피 지수가 MSCI 지수, 지금 이머징 마켓 지수에 편입이 돼 있는데 선진국 지수에 편입이 된다면 네. 외국인의 순매수 규모가 한 60조 원대 이상 늘 것으로 보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기업의 밸류 측면에서도 당연히 도움이 된다라는 그러한 분석이 있었고요. 또 차등 의결권, 앞서 말씀드린 이 복수 의결권 제도 역시나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가 지난해 12월에 제2 벤처업 활성화를 위해서 비상장 벤처기업에 한해서 한 주당 10개의 의결권을 부과하는 벤처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를 했는데 현재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계류 중이기는 합니다. 이렇듯이 좀 여러 대책들을 마련을 하면서 현 시점에서 우리 기업들 국내 상장 유치를 위해서 노력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